혼자서 피자 한 판 먹기에는 많고 또 1인분만 배달시키기에는 배달비가 아까운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제 편의점에서 바로 굽는 1인 피자를 맛볼 수 있게 됐어요. GS리테일과 구피자가 지난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제 GS25 편의점 내에서 구피자를 24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구피자는 혼자서 먹기 힘든 피자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1인 피자 브랜드인데요. 일반 피자 프랜차이즈가 대체로 4인 이상을 겨냥했다면 구피자의 제품은 1인이 먹기에 알맞은 크기예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만큼 가격 또한 다른 피자 브랜드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요. 지난해 11월 말 GS25 구피자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시범 매장인 GS25 덕 관악점에 구피자 오븐 기계를 도입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임재원 구피자 대표는 1인 가구가 많은 동네로 점심과 저녁 시간에 판매량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등 반응이 좋았다며 이 판매 실적을 토대로 GS 측과 협의해 매장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양사는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해 작은 공간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맞춤형 오븐과 초저온 급속 동결 피자 상품을 개발했는데요. 주문 즉시 약 5분 만에 피자 한 판을 뚝딱 구울 수 있다고 해요. 상반기 내에 전국 250여 개의 GS25 매장에 구피자를 도입하고요. 연말까지 1,000개의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의점에서 구워주는 피자 또 어떤 맛일까요? 네덜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도 암스테르담. 도심을 가로지르는 운하부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독특한 가옥 등 유럽에서 가장 힙한 도시로도 꼽히는데요.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죠. 하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암스테르담시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했어요. 바로 신규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의회가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다른 호텔들이 문을 닫아야만 새 호텔이 건설될 수 있고요. 객실 수도 제한됩니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은 신규 호텔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외에도 암스테르담으로 들어오는 유람선의 수를 줄이는데요. 지난해 정박한 유람선 수는 2,300척인데 2028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물론 이 조치로 관광객이 27만 명이나 감소하고 연간 약 1,000억 원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골머리를 앓게 되면서 여행객을 상대로 관광세를 걷는 방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숙박시설에 1박 이상 머무르지 않을 경우 입장료 5유로를 내야 하는 거죠. 이외에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르투갈 포르티망,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웃나라인 일본 오사카는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징수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광세 등 규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자칫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저는 지금 광화문으로 놀러갈까 아니면 연남동으로 놀러갈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